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홀이고요. 오늘 주가 또 밀렸습니다. 또 음봉이고, 뭐 어제랑 별반 다를 게 없죠. 매도 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시장이 반등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의 차트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인터내셔널, 뭐 DX 같은 애들은 이미 저점 깨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버텨주고 있는 게 퓨처엠이었거든요. 퓨처엠은 전저점. 홀딩스는 전저점보다 이제 캔들 하나 더 밑으로 빼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 뭐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음봉 맞았으니까. 이러면 일단은 시장 반등이 빨리 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오늘 같은 반등이 나오면 2차전지 애들이 위로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오늘같이 힘줬다가 살짝 빼버리는. 결국 또 오늘 빨간불로 남는 애들은 또 반도체예요. 반도체라고 물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금 호재가 없는 친구들은 무조건 지수 반등이 나와야 그 양봉을 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한쪽에만 뺏기고, 지금 안 그래도 1분기, 2분기 외국인들 반도체에만 거의 몰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차전지한테는 크게 유리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차전지를 어쨌든 가격을 올려주던 건 기관이에요. 외국인들은 삼성엔닉스에만 거의 다 돈을 집어넣었고, 기관 애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2차전지를 같이 좀 끌어올려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 기관 매수가 끊기다 보니까 2차전지 같은 그 업종들이 힘을 더더욱 못 쓰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어차피 매수 포지션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지 않았고, 내일은 원래 있던, 그러니까 오늘 시가 위로는 올라가야 됩니다. 개파락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지수도 1, 2% 정도는 반등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애들은 원래 있던 저점을 이탈한 애들은 원래 있던 가격 라인으로 머리를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고, 전저점 부근에 있는 애들은 캔들을 그냥 양봉 캔들을 따라서 뽑아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시장이 얼추 그냥 다 내려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점에 대한 확인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다음 주로 밀려나면은 가격 라인들을 너무 이제 특히나 못 버티는 애들. 지금 오늘 코스닥도 2차전지 바이오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이 보합 라인에 맞췄던 거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만 따졌을 때는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뺏기는 그런 턴이 오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일단 걸어줘야 됩니다. 시장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아, 이제 얼추 저점이구나라는 인식을 시장에 집어넣어줘야, 그래야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팍팍 밀리는 패턴이 좀 멈추겠죠. 이게 뭐 의미 있는 수준으로 거래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외국인 기관 매도가 엄청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가 데미지는 계속적으로 크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LG 엔솔이든 뭐 SDI든 퓨처엠이든 포홀이든 당분간은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저점을 이탈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주식을 던지느냐? 저는 그거는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이거 한달 동안 그냥 주구장창 한달 넘게 주구장창 음봉만 나와주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음봉에 못 견뎌가지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한번 정도는 반등을 보여줄 때 그때 포홀이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못하는지, 못해도 저는 최소 그것까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고, 또 특히나 2차전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좋아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당연히 반갑지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예전만치 반도체를 싫어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워낙에 임팩트가 좀 좋은 종목들이 많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 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삼전에 물려 있거나 하이닉스 같은 것도 또 의외로 안 좋아하시는 말이죠. 높아 보이고. 지금 포홀 입장에서는 타협을 할 여지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매도 이런 식으로 주가를 깨버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매수와 매도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시장이 그 약간 이렇게 뭐 허점이죠. 허점이 생기는 구간에 그때 이제 음봉들이 빵빵빵 찍히고 있는 거라 시장 반등 나올 때 2%, 3%씩 한 2거래일만 올려줘도 원래 있던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40만 원까지는 좀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내일 뭐 개파락 나오거나 뭐 오전장에 하락이 나와도 저는 오후장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호호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로 한주 동안 단기 매매하시고 또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멘탈 챙기고 그러면 이런 구간들도 생각보다 쉽게 버팁니다. 지금은 조급해하지 말고 여기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차분하게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까지는 다 보고 이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